아, 임재범님이신데요. 가수 임재범 아니시겠죠? 키값 탱크 풋살을 사려면 뒤꿈치가 쏠려서 안 신었는데 개인차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풋살의 특징인가? 키카 탱크는요, 이 제품은 엄밀히 말해서 TF가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현대,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TF가는 맞는데, 그러니까 인조잔디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축구화라는 의미에서 보면 이게 TF하고 많죠. 맞죠? 그러니까 스터드도 이렇게 짧은 걸로 되어 있고. 근데 소위 말해서 현대적 기준, 지금 현재 시점 기준에서 보면 이거는 스터드의 형태가 다른, 그러니까 TF화처럼 위장하고 있는 축구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현대 TF의 가장 특징이 나올 수 있는 미드솔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사실은 그 미드솔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로 발에는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발의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데, 그 충격이 당시 지면 충격뿐만 아니라 신발을 신었을 때 착화 전체에서 부드러움이라든지 뭐 발의 쓸림 뭐 까짐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 주는데, 이 축구화는 기본적인 형태, 설계 당시의 형태 이런 것들 모든 게, 물론 뭐 문디알 팀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지고, 그 전에 사실 삼바 스페셜이라고 그 TF화들이 있었었어요. 아디다스에서 나오는. 근데 그것보다는 사실은 이게 더 잘 만들어졌다고 보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미드솔이 사실상 없는 이런 딱딱한 형태, 그러니까 미드솔의 쿠셔닝을 기대하기 힘든 이런 형태에서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말하는 기준에서 말하는 쿠셔닝이 있는 TF화라고 볼 수 없으니까, 이 축구화는 예전에, 그러니까 스터드가 있는 축구화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에 어느 정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고, 물집이 생긴다든지 뭐 아니면 뒤꿈치가 쓸려서 아프다든지 하는 것들은 저 신발의 기본적인 구조 이런 것들이 30년 넘었고 한 40년 가까이 전에 만들어진 오랜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